집이 두 번째로 터진다. 아니 하루아침에 또 집이 터진다는 소식. 갑자기 집주인이 방패래. 방패래. 아니 어떻게 자고 일어나니까 또 터져있냐고 진짜. 어? 어떻게 터져있냐? 아니 근데 그 보니까 그래도 트위치가 노력은 했더라고. 이게 한 곡만 딱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막 평소에 돈 없다 돈 없다 이게 난 진짜 나는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그래도 노력은 했더라고. 아니 700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글 보고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 와 720이라도 해준 게 진짜 감지덕지였네 그냥? 이러면서 그게 감지덕지였잖아? 하면서 노력을 안 하고 코리아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트위치가요 2월 27일인가요? 지금 어플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딱 키시면요 아니 말이 안 돼 진짜. 여러분 님들로 따지면 하루아침에 직장이 사라진 거예요. 미쳤어.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어플 켰는데 이렇게 완전 트위치 코리아가 이제 운영이 종료된다.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는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제가 1년 기다려서 파트너였는데 트위치 파트너였다가 동시송출하려고 파트너를 이제 1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최근 11월 달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떨어졌어. 1년 걸렸어 떼기까지. 그래서 1년 걸렸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좀 왜 처리가 늦었는지. 이때까지 그래도 우리가 5년, 6년 방송하지 않았어? 트위치 넘어온지? 트위치로 온지 한 6년 되지 않았나? 5년? 5년 정도 됐나? 진짜 많은 추억이 있었고. 왜냐면 왜 추억이 있냐면 트위치 오면서 처음으로 합방이란 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제가 게임 같은 것도 남이랑 좀 잘 안 하고 해. 그 다음에 좀 약간 완전 외딴성. 그냥 멤버들 아니면은 안 놀고 그냥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트위치 와서 그래도 혁준님이 편하게 말 걸어주시고 뭐 룩성 오빠도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피언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얌얌님도 있고 전부 친하게 지내고 게임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트면서 최근까지도 합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회도 많이 나갔잖아. 근데 이제 그런 플랫폼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 720 됐을 때부터 나는 느꼈어. 아 이거 한국 버리려고 하는 건가 보다. 근데 요즘 시대에 720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돼. 아니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수익 포기하고 바로 동시송출 한 거였거든요. 물론 동시송출 하면서 뭐 시청자도 많이 줄고 그 다음에 분산이 되니까 그렇게 했지만 시청자분들 화질 안 좋은 건 진짜 내가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트위치 그 수익이 생각보다 별로 안 커요. 저는 안 컸어가지고. 아 근데 구독이 좀 많긴 했었는데 구독이 그래도 내가 한 800명 정도 됐었거든요. 700명 800명. 근데 그거 포기하고 유튜브로 미리 옮겼었는데 뭐 그게 참 다행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 뭐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플랫폼 네이버 이제 미팅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양띵TV는 이게 트위치가 종료될 건지 모르고 결정한 거예요. 예, 저희는 네이버를 원래 트위치가 사라지기 전에 이미 가자고 했었어요. 이미 트위치 종료를 아예 몰랐어. 이 트위치 종료된 건 직원분들도 오늘 알았던데. 왜냐면 나는 파트너라서 파트너가 아니어가지고 카톡을 못 받았어요. 나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종료된 거 어플 켰는데 에? 어플 켰는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뭔 개소리야. 어플 나 카톡도 안 받고는 카톡이 근데 많긴 해서 카톡이 한 300개인가 막 400개 있는 거야. 단톡이겠거니 하고 그냥 어플 딱 켜가지고 다주언니 또 낮방 하잖아. 그래서 낮방 다주언니 방송 틀어야지 하고 다주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12시쯤이었는데 뭐지? 카톡 딱 봤는데 알고 보니 언니는 커튼 준비 중이고 트위치 종료됐다고 막 문자 날라온 거 막 이렇게 막 멤버들 보여준 거. 파트너니까 난 파트너 아니고. 그래서 뭐야 허거걱 하면서 이제 그랬지.
네이버에 플랫폼이 생겨요, 생방송.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네이버 페이도 되고 약간 좋은 걸로 알아가지고 일단 화질이 커요, 화질. 솔직히 뭐다 떠나고 나는 트위치 720에서 방송이 말이 안 된다 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바로 동출 단 거잖아요, 그냥. 동출해버리고 그냥 파트너 해제하겠다 하고 동출 그냥 박아버리고 계속 했었잖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이버 이렇게 이야기 들렸을 때, 뭐,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너무 좋은 것보다는 그냥 트위치 말고 딴 데서 방송할 수 있다는 거, 선택지 자체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좋았어. 선택지가 있는 게. 왜냐면 유튜브 화질이 좋긴 한데, 유튜브 단점이 저게 채팅 관리가 좀 빡세요. 내가 매니저를 안 두잖아. 계속 도배하면서 왔다리 갔다 하는 그 외국인 있거든. 그런 외국인들이나 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들어와가지고 평소에 생방송 안 보는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는 시청자 있잖아. 다른 영상들 갑자기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야스 야스 막 이러고 거리고 있으니까 뭐 배꼽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되게 그게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네이버가 된다면은 그런 거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튼 좀 안타깝지만, 정말 기회인가 또? 아니, 어떻게 딱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니까 또 이런 일이. 네이버로 넘어가면 유튜브 라이브 안 하려나요? 아마 네이버 넘어가면은, 사실 내가 동출을 한 이유가 화질 때문이거든요? 화질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시청자를 합쳐버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해요.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아쉽지만 뭐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냥 네이버로만 이렇게 딱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여튼 저는 이미 정해진 일이어서 놀라지 않았는데 근데 트위치가 사라진 건 놀랬다. 이 정도.